제가 할까요? 노래 우리 나음만 해주세요. 제가 작곡 작사한 노래고요. 피아노 직접 썼습니다, 이 노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썼던 노래예요.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해야 된다. 언제 이 사람이 갈지 모르고 항상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옆에서 소중함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한 곡입니다. 소중한 여러분들께 바치는 곡입니다. 주세요. 네, 제 노래 맞아요. 여러분을 그리면서 피아노 쳤습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좀 여름 날씨가 된 거 같죠? 기분이 어떠신가요? 항상 힘내시고요. 오늘도 하시는 드림 콘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번을 기다려왔어 네 사진 바라보면서 가슴이 또 막막해졌어 지나간 기억들 그 아픈 추억에 내 사랑만 남아있어 분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표시하고 또 사랑은 대자가 있다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든 노래니까 여러분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란다 해서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다시 돌아올까봐 나 혼자서 웃고 있었어 이렇게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엄청 얼굴이 다를 거예요. 검색하시면. 그래서, 이게 누구지? 해서, 접니다. 저고요. 그때 웹드라마 OST로 나왔던 곡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리면서 만든 노래예요. 같이 팀을 한 리유도 소개시켜드릴게요. 리유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하는 리윤이란 친구고요. 저는 가수 리유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듀엣으로 앨범을 같이 준비하면서 같이 버스킹을 하게 됐어요. 네, 많이 많이 리윤도 예뻐해주시고 앞으로 둘이 예쁘게 활동하는 모습 많이 많이 찾았어요. 한번